통 베란다 요거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짜 없어서 못하죠. 그렇죠. 삼성 빌트인 에어컨이 어? 들어가 있는데 각 방마다 다 있습니다. 아, 보급빌라 맞네. 오늘 에어컨 총 4대예요. 상판 이거 아, 천년이네. 인조가 아니라 천연 대리석입니다. 오, 붙박이장. 붙박이장일까? 우와! 분양가 2억 중반부터 2억 후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신 이 구조가 제일 저렴한 구조에 제일 인기 많은 구조예요.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화성 지역팀장 김원입니다. 자, 화성 지역팀장에 위치한 4개동 32세대의 신축 현장인데요. 향남이랑 가깝기 때문에 향남 인프라를 공유할 수가 있고요. 7평수 30평에 분양가가 무려 2억 중반입니다.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자, 좋은 집 보여드릴게요. 출발! 축구할 땐 나마 TV, 축구할 땐 나마 TV, 축구할 땐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화성 8탄면의 3룸 신축 보여드리겠습니다. 7일 현관이고요. 바다 그레이톤의 타일, 줄눈 시공까지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도 아주 여유가 있는 모습. 전신 걸도 있고요. 블랙 프레임의 3연동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내부의 모습이 나오고요. 바로 거실이 나오는데 진짜 크다. 거실 먼저 보자. 야, 소파를 이렇게 큰 걸 놔뒀는데도. 야. 자, 거실 굉장히 넓어요. 사이즈 해볼게요. 거실 폭이 4m 30. 자, 오늘 현장 화성 8탄면인데 금액이 2억 중반입니다. 2억 중반이에요? 2억 중반, 7평수 30평. 금액과 크기를 생각하시고 오늘 영상 보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소파월, 텐바보드 설치되어 있고, 소파 지금 이렇게 큰 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한 6인용 정도의 소파까지도 배치 가능합니다. 반대편은 아트월이고요. 광폭에 포쉐린 타일 들어가 있고 역시 대형 TV 설치가 다 가능하고요. 천장 쪽은 매립등, 실링팬, 야, 삼성 빌트인 에어컨까지 다 옵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 바닥이 줄눈 시공에 타일 다 있네요. 맞습니다. 바닥도 역시 포쉐린 타일에 줄눈 시공이 다 되어 있어요. 오, 너무 좋다. 거실, 주방, 방 다 줄눈 시공 기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밖으로 통 베란다가 있는데요. 야, 이런 구조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통 베란다 요거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짜 없어서 못하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길이도 길고 폭도 괜찮고요. 야, 자, 일단 길이를 재볼게요. 어차피 거실하고 같은 길이라 보시면 돼요. 이쪽도 역시 4m 30 나옵니다. 야, 런닝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아래 수도가 나와 있어요. 아, 세탁기를 설치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티테이블을 인테리어로 해놨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차를 마셔도 괜찮겠죠. 혹시 여기 다용도실 여기밖에 없어요? 다용도실은 또 있어. 아, 그래야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베란다지요. 자, 이것만 있어도 그렇게 부족하진 않는데. 맞지요. 또 있어요. 자, 그리고 뒤쪽 공간도 이렇게 여유가 또 있기 때문에 뭐 선반이나 붙박이장을 따로 설치하셔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그런 공간 되겠죠. 너무 좋아요. 통베란다. 그리고 창문 역시, 자, 대형 창입니다. 와, 예림샷이고요. 밖에 이제 도로가 껴있기 때문에 막히지가 않았어요. 평생 이 조망권을 볼 수가 있고. 거실 공간 보셨고요. 이제 가로질러서 아까 중문 옆에 2번 방이에요. 2번 방 되겠습니다. 와, 자, 2번 방 굉장히 뭔가 화사한 느낌인데 벽지 색깔이 연보라빛. 맞아요, 연보라. 그런 느낌으로 좀 화사한 느낌입니다. 폭을 재볼게요. 네, 보랏빛 향기도 나는 것 같고. 2m 80, 3m 10. 너무 좋은데요? 자, 한쪽 면이 3m가 넘고요. 붙박이장이나 침대, 뭐 책상 충분히 다 배치 가능하시고요. 위쪽으로 삼성 빌트인 에어컨이 어? 들어가 있는데 각 방마다 다 있습니다.
아, 고급 빌라 맞네. 오늘 에어컨 총 4대예요. 2번 방 오셨고요. 이쪽으로 메인 욕실이에요. 메인 욕실이고요. 오. 그레이톤으로 좀 더 모던한 느낌으로 맞아요. 주고 있습니다. 이런 타일이 저도 좋더라고요. 그렇죠. 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도 실버톤, 샤워기 실버톤, 자, 코너 선반, 세면대 양변기, 거울 수납장, 젠탈 선반까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닥, 아까 보셨지만, 역시 줄눈 시공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메인 욕실 보셨고요. 이쪽으로 이제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야, 주방이 거의 뭐 분리가 되어 있네. 그렇죠.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보셔도 돼요. 거실에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벽들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거의 분리형 주방이라 보시면 됩니다. D자 구조이고요. 이쪽으로 아일랜드 식탁인데 자, 상판 이거 아, 천년이네. 인조가 아니라 천연 대리석입니다. 위에 식탁 조명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가스 3구 오픈형 후드, 식기 건조대, 싱크볼에 환기창도 길게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상부장하구장 수납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주방입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 냉장고가 보이시는데 네. 냉장고 이거 옵션 드릴 거예요. 오.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으로 드리고요. 위에 역시 다 수납 공간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통베란다에서 말씀드렸죠? 네. 다용도실 또 있다는 거. 와우! 자, 주방 옆에 이렇게 넓은 다용도실이 있고요. 대성 S라인 1등급 보일러. 자, 이쪽으로 또 수도가 나와 있어서 세탁기를 설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역시 건조기를 올리셔도 층고 높이가 괜찮고요. 자, 벽 쪽에 탄성 코트 시공되어 있고. 자, 주방 공간 보셨고요. 이쪽으로 3번 방이요. 자, 3번 방이고요. 사이즈 재보면 2m 70, 2m 80 나와요. 오. 자, 제일 작은 방인데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고요. 붙박이장, 침대, 책상, 어린 자녀방, 서재, 드레스룸 괜찮습니다. 삼성 빌트인 에어컨 3번 방에도 역시 옵션 들어가 있고요. 창문 역시 크게 잘 들어가 있고. 자, 3번 방 보셨고요. 이쪽으로 이제 마지막 안방입니다. 안방 되겠습니다. 이야, 안방 공간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잘 빠졌고요. 벽지는 스카이톤 벽지입니다. 자, 일단 폭을 재볼게요. 3m 40, 3m 70 이 안쪽으로 또 공간이 있는데 딱 화장대 보이나요? 보이죠? 자, 요 공간까지 하면은 안방 엄청 더 큰 겁니다. 이쪽으로 환기창 나와 있으니까 뭐 화장대나 뭐 책상 같은 거를 이쪽으로 배치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야. 창이 또 있어. 창이 진짜 다 크다. 그러니까 양창이 되는 거예요. 오. 양쪽으로 채광이나 뭐 환기는 아주 좋은 그런 양창이고요. 역시 바다 포세린 타일에 줄눈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삼성 빌트인 에어컨 역시 옵션이고요. 아. 캔바보드를 이렇게 또 포인트를 했어요. 아니, 이런 집이 2억 중반이에요? 너무 좋은데. 가격이 너무 괜찮게 잘 나왔고요. 거기다가 위치도 괜찮죠? 앞쪽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문이 있어요. 오, 붙박이장. 붙박이장일까? 우와! 짠! 아, 이거 2억 중반대 말이 안 된다. 드레스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충분히 이 정도 크기면은 옷 수납 많이 가능하겠죠? 어우, 계절 옷은 들어가죠. 그렇죠. 이 시스템장 다 드리는 겁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안방 보고 있는데 이쪽 오시면은 화장실이 좋더라고요. 아까 환기창 보셨고 네. 안방 욕실이에요. 네. 들어가 보세요. 오. 자, 양변기, 세면대, 거울, 수납장, 샤워기, 환기창까지 잘 되어 있는 안방 욕실이고요. 자, 공간 자체가 사이즈 좋아요. 여유가 있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화성 18탄면에 신축 현장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신 이 구조 지금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만큼 인기가 매우 많은 구조였고요. 분양가 2억 중반부터 2억 후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신 이 구조가 제일 저렴한 구조에 제일 인기 많은 구조예요. 8탄면은 향남하고 가까운 거 아시죠? 차로 1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향남 쪽에서 집을 찾고 계신 분들 향남에 집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이 8탄면 현장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큐! 지금 이 집이 궁금하시다고요? 위 매물 번호를 적어서 여기 대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영상 속 담당자가 바로 연락해드립니다.
오늘 현장 말고도 다양한 현장들 많이 있으니까 집 찾고 계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 봉주였습니다. 봉주!